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나이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좀 약간 아래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디지털 해내로서 어떻게 그분들을 대해야 할지 아, 예. 가르치는. 우리가 이 지금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지금 어디 모이니까 아래로 자꾸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갖고 조금 불쾌할 수도 있어요. 이건 불쾌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려서 아래로 안 봐요. 네가 지금 행동하는 것 때문에 아래로 보는 거지. 나이가 아무리만 해도 행동하는 질량이 약하면 아래로 보는 거예요. 아래와 위는 나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질량의 법칙이지. 나이를 우리가 잣대를 갖다 대는 거는 내가 지금 실력이 모자라고 질량이 모자라는데 그거로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대접받고 무엇을 하느냐 따라 가지고 우대를 받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 사회는 정확하게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우대를 받고 무엇을 하느냐가 그 밑으로 이렇게 눌려지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눌려지는데 네가 튀어올라 올라가려 그러면 실력을 갖고 올라야 되지. 나이를 갖고 올라가려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떠나게 돼 있어요. 실력 없으면 위의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건 0.1mm도 안 틀립니다. 이걸 우리가 잣대를 잘못 대고 있는 거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한다 그래. 네가 여기서 어떤 행동하는 그 자체가 여기서 이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하고 다른 짓을 하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더 갖추고 오든지 아니면 남 탓하지 말라는 거죠. 무시받을 때는 착하게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숨겨버리고 못 찾고 그냥 이렇게 뭐를 잣대를 갖다 대갖고 나이가 어리니까 무시한다든지 돈이 없다고 무시한다든지 가난하니까 무시한다든지 가난한 기할 행동을 안 해야 될걸 하면 무시당하거든요. 이게 그걸 빨리 찾아야 내한테 도움 되는 거지. 나는 뭐 갖다 드리다 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요. 떠나게 되든지 못 붙어 있든지. 그쪽에서 도움을 못 받든지,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뭔가 이 선배님들이 됐던 뭐좀 모임이 있으니까 나와서 굉장히 이렇게 수군하게 이렇게 잘 듣고, 조금 따르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한마디 해도 돼. 그러게 이때까지 수능하고 있었으니까 해보라 그러거든. 네가 말하는 게 질량이 나와요. 사람은 내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 질량이 나오거든요. 그럼 질량이 안 되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2등 한다 그러잖아요. 2등. 꽁치 절대 안 해요. 무시 안 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있으면 이 사람은 항상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얌전하더라. 소문이 사람이 됐더라, 얌전하더라, 조신하더라, 요렇게 소문이 나지. 입을 딱 벌리는 순간에 네 급수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밑에 내린다든지 중간에 놓는다든지 위에 모신다든지 이게 딱 돼요. 입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런 네 잣대를 내놓는 것이니까 지금 평가해 달라고 입 벌린 것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정확하게 운영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이가 어리니까 무시당했다 요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이해가 돼요?